저는 네 개의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저를 표현해 봤는데요. 먼저 강의에서 다루었던 영화를 제목으로 설정해서 두 개의 시를 적었어요. 이때 시는 저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렸을 적 자주 봤던 애니메이션으로 동양의 원소를 표현해 보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기 형식으로 적은 건데, 테슬레이션을 통해 느낀 점과 자기 성찰을 담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 바코드화라는 주제로 소설을 적어보았는데, 이 소설 역시 주인공을 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네 개로 나눠서, 예, 시, 그림, 일기, 소설로 이렇게, 예. 예, 요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어요? 이거는 예. 일단 어렸을 때 자주 보던 파워레인저라는 만화로 네. 동양의 원소를 나타낸 거고요. 네. 저기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은 서로 간의 그 상생관계와 상극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기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 예. 여기에서는 좀 가볍게 다루어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보던 내용 예. 만화를 그냥 그대로 여기서는 좀 가볍게 다뤄봤어요. 자기가 했던 여기에 이제 그 자기의 특징을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목뭐 이렇게 있잖아요. 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형광펜이든 뭐든 이제 자기의 특징. 그래서 나는 나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좀더 가깝다든지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진하게 한다든지 약간 그죠? 원래 전반적인 전체 틀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나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고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생이나 뭐 이런 게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예스. 예, 그죠? 예,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이템을 이렇게 가져오는 건 좋았어요. 근데 요거를 해서 자기를 이렇게 투영시키는데 소재를 가져오는 데는 좋았는데 요걸 이제 투영시켜서 자기를 좀더 이렇게 예, 여기서 드러냈으면 훨씬 더 예, 완벽하지 않았을까?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건 지금 같은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정화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할까요? 예. 저는 4주차에서 배운 바코드와 QR코드, 그리고 3주차에서 배운 서양의 사원소, 7주차에서 배운 프랙탈 도형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바코드를 통해 저의 간단한 개인정보에 대해 써보았는데요. 먼저 앞에 890이라는 국가번호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히고, 다음으로 경남에 거주한다는 의미에서 지역번호인 055를, 뒤에는 저의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와 그리고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숫자 1로 바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1을 저를 표현할 숫자로 선택한 이유는 1은 어떤 숫자를 곱해도 그 상대 숫자를 답으로 가지는 것이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그 사람을 나에게 맞춰서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프랙탈 도형과 서양의 사원소를 접목시켜서 저에 대해 깊이 있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성을 추구하는 저의 성격을 안정성을 상징하는 땅에 비유했고, 다음으로는 물에 포용적이고 변화가 많다는 특징과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가치 있는 사람에 따라 행동과 말투가 달라지는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진 않지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불에 비유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원리 원칙에 맞게 행동한다는 점을 희성적이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물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거는 제가 뭐 손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실습했던 것들 지금 충분히 들어간 것 같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그 바코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코드에 각각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김에 거주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근데 그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나에게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나의 성격적인 측면을 이제 원소설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죠. 예, 요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더더 이렇게 나아가 보자면, 이제 요 코드들을 할때좀더더 집어넣는다든지, 그죠? 바코드에 이제 정보를 조금 더 집어넣는다든지, 예, 그요 부분은 1이라는 게 이제 그 틀이 있어서 뭐 0일 때 얼마고 1일 때 얼마고 쭉 그런 룰들이 있으면, 예, 좀더 이게 체계화가 이렇게 될것 같고, 근데 지금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예,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정보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접목시킨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뭐 내가 손댈 감사합니다. 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누구 거지? 네, 이름이 없어서. 이거 제 거예요. 예, 네. 네. 먼저 네. 저는 다른 강의들과는 다르게 이제 실용수학 과목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뭔가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제 자신을 표현하라는 이 과제에서 뭔가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와 같이 뭔가 내면에 담아두었던 고민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강의 내용 중에서는 4장 내용인 테셀레이션과 3장 내용인 바코드를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이제 먼저 그림의 왼쪽 편에 있는 테셀레이션을 보면 가장 윗줄에 있는 정육면체가 조금씩 모양이 바뀌다가 이제 맨 아랫줄에 도달해서는 사람의 형태가 되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제목의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테셀레이션은 이제 평면으로 빈틈없이 2차원 면적을 태우는 것에서 뭔가 나아가서 도형에 작은 변화를 주어서 평면을 채우는 단위가 예술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근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저는 결국은 테셀레이션도 어떤 2차원 도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테셀레이션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테셀레이션이 역으로 획일화된 사회적 인간상을 풍자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추구하는 인생의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원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작품, 그런 의도가 담긴 작품이 아니지만 사람의 형태가 포함된 이제 애셔의 테셀레이션 작품을 찾았고 그 패턴을 이 그림의 콜라주처럼 삽입을 한 거고 그 작품을 이제 제 의도를 담아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테셀레이션 부분 옆에 존재하는 계단의 표면을 이제 평범하지 않게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이 계단은 제 주민번호를 바코드 생성 원리를 통해서 변환시킨 각 숫자를 이제 위에서부터 넣은 것입니다. 아래쪽 테셀레이션의 일부였던 사람이 계단을 밟고 이제 건물의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획일화되고 사회가 규정지은 나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주민번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민번호를 특히 바코드로 나타낸 이유는 사람까지도 상품화해 버리는 물질 만능주의적 현실을 표현하고 싶었고 이 사회가 획일화된 상황에서 상품화되어 버린 나를 탈출하려는 제 모습을 이제 작은 인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암묵적인 관습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뭔가 제가 최근에 했던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상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되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네. 그 이거 지금 자기가 다 그린 거죠? 그좀 테셀레이션 따왔어요? 부분 예. 빼고는 제가 다 그쵸, 그쵸. 그렸습니다. 네. 이거 그 이왕이면 이 남자로 보이는데 이거
좀, 예, 그죠. 아, 자, 사실, 자, 예. 네, 제 얼굴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네. 예. 그리고 요 위에 이, 그, 이 그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아, 강. 그것도 사실 제가 의도를 담기는 했는데, 예. 네, 건물 안쪽의 상황은 흑백이고, 건물 예. 벽에는 창문조차 하나 없게 그렸지만, 예. 건물 밖의 환경은 다채로운 색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 얇은 선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뭔가 예. 날것의 느낌이 나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건물의 안쪽과 같이 뭔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틀 안에 있으면 바깥도 볼수 없고 편안하지만 단조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고정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그것의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순간 더 다채롭고 독특한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예, 좋아요. 예, 표현이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예, 그죠. 네.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잘한것 같고, 그 다음에 설명도 좋았고요. 그죠? 이공 엄청 들였을까? 네,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거요? 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저녁 먹고 난 이후까지 계속 그렸습니다. 그리는데 그만큼 걸렸을 거고, 고심하는데 또 엄청 오래 걸렸을 거고, 생각하는데. 그죠? 네. 예, 아이고. 그 이학점자에는 너무 공을 많이 들인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뭔가 의미 부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네. 뭔가 이런 생각을 표현할 일이 잘 없으니까 이번 맞아요. 기회에 잘 해보자 싶어서. 예, 맞아요.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얻어가는 게좀 많을 거예요. 예,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권장하기는 좀 애매한데, 예, 그죠? 예, 2학점짜리라 그 시간만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예, 고마워요. 뭐 이런 경우는, 예. 필요 이상의 어떤 충분한 시간을 해줘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저기, 성한이? 맞나? 예, 네, 성만인가? 성한? 예. 네.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수한이?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네. 영창이 없어요? 다 없다고? 교수님, 예. 아, 영창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되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어요? 방금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